아, 안녕하세요. 네, 넷마블 윷놀이 오랜만에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. 도 승리하면 무조건 4배네요. 바로 올라가죠. 일단은 윷놀이는 과감하게 던져줘야 돼요. 이렇게 빠른 루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. 말 업으면은 점수 미션 4점, 개걸 나와가지고 4점 점수 미션 획득을 해볼게요. 아, 그렇지. 일단은 개 잡고 걸 나오면 나이스. 그리고 여기서 이걸 6 가는 게 맞아요. 맞긴 맞는데 좀 과감한 선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네. 솔직히 그냥 가는 게 나아. 돈은 새거 잡히더라도 새거 나가는 게 좋아요. 백도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.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걸이나 윷 나오면 또 잡을 수 있거든요. 걔 나왔네. 도망가자. 아, 돈 나왔네. 백돈 줄 알았는데. 이거 만약에 안 잡혔으면은 나 백도 뒤로 빠질 수 있었다는 소리 아니야? 일단 여기로 빠질게요. 왜냐면은 여기로 빠지게 되면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윷이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더 나을 거예요. 다시 움직일게요. 네. 이번 판은 어떻게? 아! 말 업었어. 낙방지 5개. 5개면은 좀 애매하긴 한데. 한 50개는 있어야지. 먼저 들어갑니다. 와, 걔 여기 괜찮은 자리 나왔네. 이거는 새거. 계속 움직일 거예요. 백도 한번 안 나오나? 그냥 들어가자. 헐. 걸걸 한번 나오자. 내가 좋아하는 컬. 그렇지. 한번더 컬. 와, 진짜 좋아, 좋아. 나이스 샷. 심지어 말업어서 4점 획득했고, 승리하면 무조건 4배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왔는데, 이럴 때 낙방지 한번 써야 돼요. 위험하기 때문에 풉니다. 네. 한번더 씁니다. 상대방이 이렇게 뒤로 계속 쫓아오면은, 지금 고민했는데 살짝 고민한 이유가 합쳐가지고 그냥 가는 게 좋을까 생각했던 것 같은데, 일단 따라오겠다는 마인드 같거든요. 하지만 저는, 네, 멀찌감치 도망가기. 그렇지, 더 나왔어요. 네, 낙방지 안 써도 됩니다. 상대방이 좀 좁혀왔을 때, 그때 낙방지를 쓰는 게 좋아요. 마지막 말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말이죠. 아, 갑자기 왜 이래? 빨리빨리 가자. 오! 야, 안 돼! 개 나오면 진짜 개 같은 거야. 진짜 개 같다, 진짜. 아, 이게 말이 되냐고. 이게 말이 돼요? 아, 뭐 어떻게 거기서 모기가 나와? 아! 아직 안 끝났어. 아직 끝나지 않았다. 끝났다. 아니야, 백도 나오면. 아, 와, 진짜. 근데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이거는. 합친 다음에 가야지. 왜냐면 4점 획득하니까.
아, 진짜. 야, 캐릭터 바꿔. 내가 마음에 들어? 네,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캐릭터 바꾼 거예요. 미호로 간다. 내가 저 뚝딱이 저거 성우분은 진짜 짱구를 좋아해가지고, 저 성우분은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, 캐릭터는 마음에 안 드네. 캐릭터 잘못됐어. 미호 캐릭터로 가야 돼. 오케이. 중거리로 가면 내비네요. 필요 없어, 저거 안 가. 그냥 여기 들렸다가, 그니까 요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중거리에요. 오케이. 아, 진짜. 나는. 그냥 들어갈래. 일단 들어가고 보자. 잡힐 생각하나 보네. 아, 근데 왜 거리 나와? 올라갈게요, 그냥 이렇게. 왜냐, 상대는 걔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. 걔 나와라. 아니, 왜. 아. 진짜 너무하네. 다시 세고 나가. 잡힐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. 또 합치는 생각이야? 그래, 걔가 나와야지. 신장이 나왔어야 되는데, 필요할 때안 나오고 맨날 필요 없을 때만 잘 나온다니까, 걔가. 걔같이. 오케이. 일단 합치고. 이럴 때또윤 나오지. 어우, 진짜. 아, 왜 그래?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까지는 좀 아니잖아요. 또 합친 다음에 올라가겠지, 독의 걸. 아직 안 끝났어. 윷놀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. 아까도 보셨잖아요. 제가 여기까지 다 왔는데 갑자기 잡히고, 갑자기 백도 나오고. 아직 모른다니까, 진짜? 제가 말씀드렸죠, 아직 모른다고. 아, 근데 이건 좀 애매한데. 아, 왜 걔가 안 나오냐, 하필 여기서. 운도 없네, 진짜. 한칸 내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볼땐새거 나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아니, 진짜 왜 이래? 뭐야. 일단 윷 나왔고. 6개. 독에 걸, 윷, 독에. 아, 안 되네. 아, 몰라. 가자! 합쳐서 가. 도박 간다. 한 방이다. 걸로 하면 그냥 내려간다. 그렇지. 도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? 진짜? 제발요. 도만 안 나오면 돼. 알잖아. 그렇지. 이러면 가능성 있죠. 승리가 눈앞에 있는 건 내가 승리가 눈앞에 있는 거야. 상대는 걸 절대 안 넣을 거야. 그렇지. 좋아. 윷놀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아니, 저기 지금 미션이 중요한 거냐고. 아니, 왜 도가 나와? 아, 진짜. 낙방지, 안전하게. 그렇지. 와, 이거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. 아, 윷놀이 진짜 대박이네. 상대 나가네, 열받아가지고.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43만이네요. 네. 그래도 재밌게 즐겼습니다. 방금 두 판은. 초대를 잔뜩 해보죠. 다들 초대 거절이 되어 있네요. 오셨다. 가자. 그렇지. 6개. 일단 올라가고,
일단 잡읍시다. 아, 걸러왔네. 일단 뭐 잡을 수 없으면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좋아요. 먼저 간 애를. 아, 나보다 빨리 가겠다고? 얼마 안 나오면 된다. 아, 진짜 나오면 안 돼. 그렇지. 요또 당연히 올라가서 예 한번 쫓아가야죠. 왜냐면 상대가 또 낙이 나올 수도 있어요. 도 나왔네요. 도망가겠죠? 걸 한번 가자. 아, 개가 나와. 이거는 요거 움직일게요. 아, 진짜 뭔가 약간 윷놀이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네. 운이 없는 것 같아요. 오늘 느낌이 예, 좋지가 않습니다. 어, 느낌 좋아졌어요. 예. 느낌 바로 좋아졌고요. 당연히 새거 나간 다음에 걸 같은 경우는 요거를 내려갈게요. 이유가 있습니다. 상대는 뭐가 절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. 여기선 낙방제 한번 써주고요. 걸러왔네요. 그럼 다시 여기 가야죠. 네. 걔가 참 잘 나오는 원래 그런 건데 걔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진짜. 아니 이럴 때 나오지 말고 아까 전에 나왔어요. 저 타이밍이 참 아쉽네요. 일단 배수 미션 장거리 미션은 성공했거든요. 네. 살짝 불안하긴 한데 설마 백도 연속 두 번 나오진 않겠죠. 상대방이 말이죠. 아마 이거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나도 백도 한번 나올 때 된 것 같은데. 그냥 합쳐야지. 합치고 봐야 돼. 이렇게 되면 백도. 아, 백도 타이밍이 좀 아쉬운데? 들어갈게요. 백도는 한 번 더 노릴 수 있을까? 아, 아깝다. 거리라도 나왔어야 되는데. 이러면 솔직히 도망가기 쉽지가 않아요. 유시나 뭐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도망가기 쉽지가 않아. 이거 보세요. 걸러면 안 된다. 아, 아니 나오면 안 된다는 거는 맨날 나오고 내가 나오라는 건 안 나오고 진짜 쫓아가야 돼. 아직 안 끝났어. 승리하면 다섯 회 미션인데 이거를 질 순 없지. 도개 걸 류 도개. 아, 일단 나도 그러면은 걸 합치고 유수로 쫓아갑니다. 네. 아! 백도! 아, 진짜 너무하네. 차라리 걸 나오지. 오케이, 아직 몰라. 제발, 도개. 일단 개 나왔고 여기서 유닛 이상 나오면 아 토 아 승리하면 다섯 패였는데. 아니 무슨 한 판에 99만원이 빨려. 말이 돼? 아 도망갔어 진짜. 씨 오늘 윷놀이 참 안되네요. 맞게 하겠습니다 여러분. 참 뭐 같네요 진짜. 오케이 목에 좋아. 쫓아간다. 백도 좋아요. 나이스. 일단 흐름은 제 편이고요. 잠시 동안은 좋습니다. 또 백도?
일단 바로 들어가지고 독에 나오면 또 잡을 수 있습니다. 이럴 땐 살살. 그렇지. 그러면서 백도 한번 노리기? 걸? 올라가고요. 독에 걔 나오면 또 잡을 수.. 안돼! 백도 나와 차라리. 그래 걔 좋아. 아 이건 안 좋아. 걔 나오지 마라. 오케이. 합친 다음에 올라갈 것 같은데? 어? 안 합친다고요? 이걸 안 합쳐? 이렇게 갈 거면 그냥 합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? 나이스. 완전 나이스. 여기서 모기가 나온다고? 대박이네. 도! 걸도 나쁘지 않아. 난 최대한 많이 지나갈 수 있는 유시 나와주면은 괜찮죠. 오케이. 와, 뭐 왜 이렇게 잘 나와 갑자기. 다 끝났네요.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만 갑자기 플러스 됐네. 마이너스 엄청 심하다가 승률 51.6% 419승. 1승 정도만 더 하고 싶은데 막판 진짜 막판 할게요. 레디 안 해? 아! 도망갔어. 오케이 들어왔어. 20만 가 그냥. 이걸 막판으로 맨놀이는 네.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.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말을 많이 못하겠어요. 날씨가 자꾸 추워졌다가 또 풀렸다가 추워졌다 풀렸다 하다보니까. 어? 저 왜 내려갔지? 방금 왜 내려간거야? 난 과감하게 가겠습니다. 모 올라가고 걸 합치고. 아! 어, 야 나 도 나온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. 와 살짝 무서웠고요. 일단 빠른 루트로 내려가고 이거 올라갈 것 같고. 나이스. 6걸? 아 6개. 이거는 뭐 독의 걸류 쫓아가는 게 예, 맞는 것 같아요. 압박을 해줘야지 이걸 움직일 거 아니에요. 아 잠깐만 설마. 오히려 상대가 날 쫓아오는데? 이럴 때 낙방제 한번 쓰고요. 낙날 확률이 높아요. 다시 풀고 백도 이걸 빼야 되겠죠? 도 새거 안 나갑니다. 지금은 새거 나갔다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. 오케이 빨리 들어가. 장거리로 가면 3배인데 이렇게 쭉 그냥 다 돌아가면은 장거리예요. 네.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장거리로 여기만 잘 지나가면은 장거리로 갈 수 있어요. 오케이 두번째 화살표에 불이 켜졌죠? 자, 이거 한 마리 쭉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오케이 모게. 근데 이거는 새거 나가는 게 낫죠. 어 이렇게 가는 게 나아. 독에 걸륜 뭐 독에 어차피 쫓아갈 수도 없어. 상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. 내려가. 도망가야 돼. 아 얘 이럴 땐 꼭 도가 나온 이럴 땐 꼭 도가 나온단 말이야. 이상해. 낙 나오거나 도 나오거나 막 이래요? 백도 나오거나 막 끝날라고 할 쯤에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어? 아니네? 말하자마자 또 다른 거 나오네.
걸 가고 육 가고 웬만하면 좀 합쳐서 가고 싶긴 한데 잘 봐야 돼요 이거 도 오케이 아 근데 합치면 근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개 나오면 합치고 나서 개 나오면은 또 잡힐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합치는 게 나아 한 방에 가자 개만 안 나오면 되니까 진짜 개 같네요 진짜 아니 개만 안 나오면 된다고 진짜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근데 어떻게 예상했던 그대로 흘러가냐 안 좋은 것만 좋은 건 예상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안 좋은 것만 예상대로 흘러가요 나 그게 어이가 없는 거야 이래서 윷놀이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화병 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윷놀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화 많으신 분은 진짜 윷놀이 어? 아 뭐야 걸 나왔어야지 상대방한테도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너무하네 걸 한번 가자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제부터 낙방제 그냥 쭉쓸 거야 나 이번 판은 좀 이겨야 되겠어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상대가 갑자기 윷 나오고 뭐 나오면은 나 큰일 나는 거고 걸 나와라 백도는 안 된다 그렇지 이러면 뭐 거의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윷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백도 나오기만 해라 진짜 아 윷놀이 왜 이렇게 힘드냐 못하겠다 못하겠어